도서관 대한봉 부들과 창포가 떼약볕 아래서 모카 독서줍니다. 바람 불 때마다 책장 넘기는 소리 들리고 더러는 시집을 읽는지 목소리가 창랑 같다. 물방개나 소금쟁이가 철없이 장난 걸어올 때에도 어깨 몇 번 출렁거려 다 받아주는 싱싱한 오후. 멀리 갯벌들도 모카 독서줍니다. 바람이 풀어놓은 수만 권 책으로 설렁설렁 더위 식히는 도서관. 그 한켠에선 백로나 물닭 가족이 춤과 노래마당 펼치기도 한다. 그렇게 하루가 깊어가고 나는 수시로 그 초록 이야기 듣는다. 그러다가 스스로 창랑의 책이 되는 늪에는 수만 갈래 길이 태어나고 아득한 옛날의 공룡들이 살아나오고 무수한 언어들이 정막 속에서 첨벙거린다. 이때부터는 신의 독서 시간이다. 내일 새벽에는 매우 신선한 바람이 불 것이다. 자연도서관에 들기 위해서는 날마다 책별에 마음 씻어야 한다.